고등학교 때 유노유노 드라마 촬영했다고 아. 보러 갔다가 보려던 유노유노는 못 보고 박철민 씨를 코앞에서 봤었어요. 예. 아. 죄송합니다. 유노유노를 보셨어요. 드라마 같이 찍으셨나 봐요. 그렇죠. 유노랑. 유노는 그렇게 예, 그때 그 연으로 해서 지금까지 또 형동생으로 아~ 친하게 지내고 있고 제가 또 하나의 약속이라는 어떤 예, 맞아요. 저, 예, 큰 재벌 이야기를 의미 있는 영화 했었잖아요. 그 영화 쉽지 않았는데 그 초대해서 올 때도 어~ 네? 제일 먼저 와가지고 그랬군요. 가장 큰 콧다발에 가장 응원의 아~ 네. 메시지 의리 있네. 아주 의리 최고의 의리입니다. 아, 그렇군요. 유노 정말 멋진 친구입니다. 네. 자 네. 황은채님께서 박철민 씨 본 적 없지만 외모 자체가 힐링이 되는 유일한 배우예요. 완전 팬입니다. 고맙습니다. 황은채 힘내라고 얘기해 주세요. 지금 만원 황은채 버스... 힘내! 아유 만원 버스라고. 만원 버스 안에서 놀라신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예예. 예. 어 이렇게 시원하게 야. 힘내라고 얘기해 주시네요. 대단하네요. 대단하네요. 복식 네. 나오는 거 맞죠? 그러니까요. 복식으로. 네. 사나파리님 예. 18살 여자 배우 지망생입니다. 연기자를 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아뭐 많이 작품 보시고 또 많이 봐야죠. 우리가 그냥 순간에 만나는 많은 어떤 캐릭터들이 많지 않습니까? 일상에도 네. 그런 캐릭터들을 많이 보면서 흉내 내보기도 하고 그런 것들도 그냥 일단 늙은 도둑 이야기 봤습니다. 보러 가세요. 그래요. 코앞에서 야, 그거부터 보시고, 시작합시다. 예. 네. 정말 여인들이 최고네. 연극을 어떻게 하는지를 봐야지. 갑자기 그 왜냐면 이제 사실은 영화... 잘하는 배우는 예. 연습을 많이 한 배우도 아니고요. 뭐 진짜 타고난 배우도 아니에요. 그냥 무대 자체에서 놀면서 네. 보여주는 배우. 그걸 보면 야. 자기가 네. 아, 난 할 수 있겠다 없겠다가 그렇습니다. 느껴지면서 열정이 여기서 살고 싶네. 적어도 저희가 아는 한 우리 박철민 씨는 그런 분이시고요. 저희와 예? 함께 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영광입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 박영준님의 신청곡 박지윤의 하늘색 꿈 듣고 저희는 4부에 올게요.